안녕하세요. 저 나미 엄마예요. 나미가 머리를 묶어서 잘랐는데 예쁘게 센스 있게 잘 잘랐어요. 근데 이게 머리 자른 그 가위질하는 것이 2분되지 않아서 예쁘게 다시 정리시켜 주려고요. 근데 색깔은 너무 예뻐요. 발리아시처럼 했잖아요. 네, 발리아지가 컬러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머리를 자를 때는 땀이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휴지로 엄마도 묶어야 되겠다, 목을 휴지. 이렇게 감아가지고. 엄마도 목 감아. 엄마 땀 많이 나잖아, 머리 자를 때. 마이 브렉퍼스트. 미숫가루 만들어줬어. 그랬어, 그? 파마. 카드를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파마 줄. 탑에서 귀까지, 귀 라인까지 이렇게 섹션을 떠서 이렇게 핀을 찔러주세요. 집에서 쉽게 자르는 거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스타일을 지금 어떻게 내려고 하냐면요. 우리 마이클이 집에 좀더 짧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거를 이 앞에 랭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만 좀더 짧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서 자 지금 뒤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한복판에서 이렇게 섹션을 떠서 왜냐면 어차피 스무스하게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자체를 이닝 바이로 이렇게 쳐줘요. 위로 이렇게 빗을 앞에 빗이 머리를 향하고 뒤에 빗이 약간 내 여기에서 머리를 향하게끔 빗을 들어야 가위 자국이 안 나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이렇게 트임 가위로 쳐주세요. 라인은 어떻게 잡냐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다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 귀 위로 해서 스무스하게 올리기 때문에 섹션을 또좀더 두껍게 떠도 상관없고 가늘게 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짧게 잘못 잘라져가지고 짧게 잘라진 거 있고 긴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긴것 같은 경우는 가위로 똑같은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쳐주세요. 그래야 커트라인도 예쁘고 티가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직모 같은 경우는 너무 일자로 잘라놓으면 잘못 자른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특히 컬라인 머리 같은 경우는 자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잘못 쳐진 게 보이죠? 두상에서 보통 90도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90도고 이렇게 되면 90도고 이렇게 되면 90도예요. 그러니까 90도 라인에서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틀면 보이죠? 요 라인 보이죠? 요거를 정리한다는 느낌. 그 대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이 정리한다. 왜냐하면 똑같이 자른다 할지라도 섹션을 A라인으로 떴기 때문에 A라인으로 떠서 똑같이 이 앞라인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 한복판의 라인은 짧고 앞라인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섹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쓰시지 말고 섹션 정확하게 뜨시고 그 다음에 각도 정확하게 하시고 지그재그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데가 아주 스무스하게 괜찮아요. 그리고 탑으로 올라갈수록 띠닝으로 하지 말고요. 가위로 하는 게더 좋아요. 결이 예뻐. 그리고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위로 올려서, 완전히 들어 올려서 끝만. 요끝 보이시죠? 요거 끝만 정리를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주면 라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선이, 이렇게는 머리 자른 선이 딱 이렇게 뚝뚝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쁜데 여기는 조금 길지 않으니까 요거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잘린 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묶어서 잘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 또 떠서요. 자, 이분시켜줘서 이렇게 맞춰줘요. 맞춰줘서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이거를 들어줘요. 이렇게 끝만, 아주 끝만. 짧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짧은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라인은 머리카락이 잘 보여서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1분 되게 이렇게 잘라주는데 많이 뚝뚝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길은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일 탑 부분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그럼 이렇게 차이 나죠? 이렇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요 끝만 잡아주세요. 아주 끝만 위스피한 머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삐죽삐죽한 머리만 다듬어줘도 스타일이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빛이 나니까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요 끝에만. 자, 우리가 보통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자리예요. 두상 중에서 이거를 더 잘라버리면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놀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탑 부분에 이 감아 있는 자리를 생각보다 더 짧아진다 생각하시고 이 뼈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볼륨으로 예쁘게 남아요. 이렇게 삐뚤삐뚤하잖아요. 여기도 정리 안 되고 이거를 같이 슬라이스를 올려주려면 섹션을 이렇게 떠요. 이쪽 섹션 같이 떠줘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항상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간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때문에 전체 스타일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1인치로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인치로 따라가는 거예요. 연결시켜주세요. 어떻게 연결시켜주냐면 요 라인과 요 라인 똑같이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뚝 자르지 말고요. 쭉 들어서 완전히 들어서 보세요. 이 끝에 삐죽삐죽한 거 있죠? 요거를 정리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앞에는 랭스를 안 자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들어서 쭉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밑으로 자르면 뚝 잘려요. 그러니까 쭉 들어서 위로 위로 해주면 보이죠? 요거 요 자리 요것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가 아주 스무스해요. 다리로 뚝 자른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스무스하게 자리가 잡혀요. 그 다음에 또 섹션을 떠서 똑같이 똑같이 해서 쭉 올려줘요. 앞에는 길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뒤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출임하는 느낌, 스타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면 머리가 아주 예쁘게 나와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딱 핵심적인 것만 알면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죠? 요거는 손대지 말고, 맨 앞에 요거는 손대지 말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또 똑같이 쭉 따라 올리면 요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요 자리. 스타일은 많이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은 방향으로 자. 자,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네, 너무 예뻐요. 라인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우와! 그리고
색깔도 첩이 한 거 다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 라인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예쁘게 정리가 돼요. 예쁘게 정리가 되고 이제 이 라인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삐죽삐죽한 거 보이죠? 요것만 살짝 정리해 주면 돼요. 아주 얇게 이렇게. 또 반대편 또 할게요. 이거를 다시 밑에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살짝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굴리는 식으로 해주면 끝만, 아주 끝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튜닝 가위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어때요? 나미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 깔끔해. 깨끗하지? 응, 깨끗하고 깔끔해. 가볍게 원하면 또 요만큼 또 칠 수도 있어.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I definitely learned something, though I don't know if I'll utilize it. My mom's been a hairstylist for over 40 years, and she kind of always likes these easy cut kind of techniques. So she wanted to share with you the methods that really work for cleaning up a self cut like this. I really like it. It came out very clean from what I did. And if you haven't watched that video where I chop all my hair off by myself, you can click right here. And if you'd like to see more videos like this, definitely make sure to subscribe and hit that bell notification to be notified right when new videos drop. I'm going to make a playlist with videos with my mom. If you'd like to see that, I'll also put it right up here and also in the description.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